팀에게 물어봐. 넓은 야구장에서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홈런볼이나 파울볼을 줍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날의 운이 많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자리는 있습니다. 아마 인천 SSG 랜더스 필드뿐 아니라 모든 야구장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먼저 파울볼의 경우 외야 1반석뿐 아니라 포수 뒤쪽 사이드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포수와 가까이 있는 의자 지정석, 응원 지정석에 사이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홈런볼을 잡고 싶으시다면 경기 당일 양팀 라인업을 미리 보시면 좋은데요. 좌타자가 많은 날에는 외야 우측 끝, 우타자가 많은 날에는 외야 좌측 끝에 공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공은 잡는 게 아니라 줍는 것입니다. 잡으려 할 경우 정말 크게 다칠 수 있으니 홈런이나 파울볼 발생 시에는 반드시 공을 피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1인간 빅보드에 잡히고 싶으실 때는 1루 응원 지정석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응원단 카메라 앞에 상주하시는 카메라 감독님이 빠른 시간 안에 참여할 분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는 1루 응원 지정석에 계신 분들을 많이 잡기 때문인데요. 경기 중 응원단에 따라서 세상 누구보다 열정적인 춤사위를 함께 응원해 주신다면 카메라 감독님이 눈여겨보셨다가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랜더스 유니폼까지 입고 계시다면 잡히고 싶지 않아도 잡힐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생활 꿀팁, 유튜브 검색창에 판님에게 물어봐를 쳐보세요.